제가 운동을 잘 못해요. 되게 몸치세요. 데뷔 후 줄곧 본인 스스로가 몸치라고 주장하던 아이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춤을 못 추는 몸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얼마 전에 열린 아이유의 첫 한국 콘서트, 리얼 판타지 공연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후 그녀의 실체가 궁금증이 바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그녀를 사랑한 팬들 사이에서도 원래는 댄스 신동이지만 다른 걸그룹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춤을 못 추는 척 하는 것이다 라는 기획사의 철저한 위장술 전략이라는 의견과, 아이유 태생 자체가 춤과는 아주 거리가 먼 뻣뻣 아이유다라는 못해 멈춘 원쟁이 웹사이트 SNS에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아이유의 뒤를 뒤기 시작했다. 하다못해 그녀의 프로필에서 확인된 피할 수 없는 운명. 아이유는 1993년 5월 16일 출생.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도 1969년 5월 16일 출생. 놀랍게도 생일이 똑같다. 아이유의 세대표는 A형. 대한민국의 섹시는 이효리는 A형. 놀라운 이유의 공통점, 김한선, 이효리, 아이유 모두 5월에 태어났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듯 아이유의 몸에는 뼛속까지 섹시한 여가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 우리는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아이유의 어린 시절부터 파기 시작했다. 아이유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던 날 고안에 낸 적벌춤, 이후 비욘세, 코리아, 언더워즈, 그의 적벌춤을 따라하기 시작. 이처럼 아이유의 영향력은 국내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문학의 천만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영화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이유가 처음으로 키던 날 지금까지도 댄스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춤으로 꼽히고 있는 최고 난이도 안무를 시도. 그건 바로 영화 루이니의 예사다 보여주. 그리고 얼마 전 오랫동안 강추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사바코 춤을 선생님들이 못 추세요. 그렇죠? 그 사바코의 느낌을 잘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에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최근은 천재 뮤지션이자 완벽한 엔터테인 마이클 잭슨과 아이유의 평행론이 등장해 또 한 번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 하는 듯이 쏟아져 나오는 마이클 잭슨과 아이유의 연관성, 마이클 잭슨과 아이유의 차이 똑같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이 한 곡에 마이클 잭슨의 모든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 평화를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아이유 철학은 그의 공연장소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아이유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의 장소는 다름 아닌 평화의 전당.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까지도 싱크로율 99.9999%. 마이클 잭슨과 아이유의 연관성, 이들의 안무에서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아이유의 달리기 춤, 마이클 잭슨의 달리기 춤, 아이유의 시계춤, 마이클 잭슨의 시계춤. 이러한 증거들이 하나둘 입바탕이 되며 마이클 잭슨이 아이유의 몸을 통해 3년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확실히 증명하고자 한다.